안녕하십니까? 2011년 이규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 가게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유효부지의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면 장동리 136-3 부지는 면적이 약 1345 평방미터로 주민자치회가 공모사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2018년도 공모사업을 거쳐 처음에는 의욕있게 시작되었지만 농작물의 재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이 농장을 점검해보면 매일같이 관리가 어렵다 보니 비가 올 때에는 가보면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고 농장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은 제가 생각할 때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 공간으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가까이 신둔, 송정, 증포, 백사가 가까이 근접하는 구간으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건강 그리고 친목을 위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제안해 봅니다. 그라운드 골프는 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만딴 스포츠로 골프채 구입 비용 외에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다는데, 그리고 작은 공간이나 유지를 이용해서 즐길 수 있어 자연 친화적인 골프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며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으며 규칙도 간단해 어르신들이 잠깐 동안 배워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라운드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건강 유지 및 재미를 일으키는 게임형 스포츠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에도 예방이 될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보입니다. 현재 농장부지 1345평방미터와 바로 옆에 인접한 시유지를 같이 조성해서 만들어주면 훌륭한 그라운드 골프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체육지역센터 소장님과 조성팀장님 그리고 그라운드협회 회장님과 둘러본 결과 교통이 편리하며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적합한 장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잔디 조성과 화장실 설치 그리고 운동 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을 겸한 사무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이 가까이 접근하기 쉬운 체육시설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치고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의 건강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는 그라운드 골프로 실버 세대의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유효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